달려면 닫아. 살려주세요. 말하냐? 지금 돈이 없어. 너도 알다시피 회사 사정. 저 손가락 치료 잘 못 받았어요. 병원비 제대로 못 받았어요. 나 이제 고향 갈 거예요. 제발요, 돈 주세요. 야. 생존 가능성이 있을까요? 예? 아니에요. 상황 들어오는 대로 바로 알려주세요.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? 참가를 원하시면 기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. 반장님! 이 새끼 너 지금 어디야? 반장님 제 말 들리세요? 며칠째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연락도 제가 없고.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. 너 뭐하는 새끼야? 제가 지금 서남에 어디쯤에 있는 섬에 있어요. 뭐? 전화 위치 추적 좀 해서 빨리 지원팀 좀 보내주세요. 네. 아니야. 그래, 다 먹어, 다 먹어. 떡볶이 더 먹어. 아줌마 여기 1,000원어치만 더 주세요. 너 코피가 왜 잘 나는지 알아? 코 안에 모세혈관이 많아서 그래. 살려주세요. 다음은 오른쪽 타워에 오를 팀을 추첨하겠습니다. 7조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. 안돼요. 저좀 내버려 주세요. 선생님 잘못했어요. 제발 살려주세요.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요. 제발 살려주세요. 출생신고는 못했는데요. 저 좀 내버려주세요. 선생님 잘못했어요. 제발 살려주세요. 선생님 잘못했어요. 제발 살려주세요.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요. 제발 살려주세요.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. 제발 살려주세요. 루나가 어디에 있든 송박사가 옆에 있어주세요. 다음 얘기하자. 내가 좀 바쁘다. 사장님 돈 주세요. 사장님 제발 돈 주세요. 이제 케이스를 열어 안을 확인해 주세요. 그럼 지금부터 상대할 팀을 추첨하겠습니다.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. 애가 있거든요. 아직 이름도 못 지어서 출생신고는 못했는데요. 저 좀 내버려 주세요. 저 낮에 명함 받은 사람인데요.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? 참가를 원하시면 기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. 월수랑 키트는 여기서 보관할게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무슨 일 생기면 곧바로 연락 주세요. I will kill you before I leave. 플리즈 탱 소웨어.
있습니다. 투표를 마치신 분들은 가운데 흰선의 반대편에 서주십시오. 투표는 여러분 가슴에 있는 번호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. 456번 투표해주세요. 조심해서 떨어뜨리기? 어?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 앞에 보이는 네 가지 모양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앞에 서주세요. 아들 힘들겠네. 엄마. 응. 왜? 아줌마, 물오징어 데쳐 먹을 걸로 세 마리만 주세요.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답이요. 데이터 스토리지는 허가 없이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. 알아요. 저만 들어가게 해주세요. 왼쪽 타워에 오를 팀을 추첨하겠습니다. 1조,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. 찬성하면 그만둘 수 있대요. 9명만 찬성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. 여기 나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? 나랑 같이 나가서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. 저기요, 꽃 좀 사주세요. 453번 투표해 주세요. 어, 알리. 왜 전화 안 받아요? 어, 전화했어? 몰랐네. 왜? 무슨 일 있어? 사장님, 밀린 월급 주세요. 와. 야, 나도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. 근데 병원에 못 가, 돈이 없어서. 사장님, 돈 준다고 했잖아요. 제발요, 돈 주세요. 6달도 더 지났잖아요. 앞으로 물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. 정부 측 보상이라기보다는 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. 각자의 주머니에 10개의 구슬이 들어있습니다. 개수를 확인해 주세요. 제발 의사 좀 불러주세요. 아, 다음 얘기하자. 내가 좀 바쁘다. 사장님, 돈 주세요. 성공한 참가자는 지금 즉시 놀이터를 떠나주세요.